파워 슈 메리 크리스마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산타 휴로스 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이 휴지타운에도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 오늘은 크리스마스 트리 무려 반짝반짝이는 크리스마스 트리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런데 이게 또 예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난이도가 대폭 상승해버렸어요. 제가 이거 만들려고 간단한 회로 공부도 좀 했다니까요. 회로 좀 만질 줄 아시는 분들에게는 뭐 일도 아닌 일이지만 이번에 또 새로운 회로를 적용시키다 보니까 상당히 좀 빡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금 눈도 쫙 깔아가지고 크리스마스 분위기 샥 나게 만들어놨 거든요. 미리 세팅을 좀 해놨어요. 그리고 지금 접속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상자가 선물 상자로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크리스마스를 맞아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딱 선물까지 깔아주면 완전 활용점정이지. 자, 크리스마스 트리 바로 한번 만들러 가봅시다. 나무기 때문에 좀 예쁜 나무를 골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트리에 잘 어울리는 나무 같은 경우에는 요 개뭉비 나무 딱 봐도 이게 크리스마스 트리 느낌 나잖아요. 잎 같은 거 좀 많이 챙겨가지고요. 이게 다 크리스마스 재료가 될 겁니다. 일단은 좀 많이 많이 베줍시다. 자, 바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 보자. 요쯤에다가 지어둘까요? 좀 잘 보이는 위치에다가 지어야 되는데 요쯤에다가 지읍시다. 아, 이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경우는 외국 유튜버 분이 만드신 걸로 좀 준비를 했어요. 아, 근데 제가 그거 보고 심플한 줄 알고 만들어 봤는데 아, 이게 확실히 회로가 조금 들어가니까 그 원리를 이해하는데 조금 애를 먹었습니다. 우선은 가뭄비 나무 원목을 두 개를 박아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레드스톤 횃불을 딱 달아주고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다가 레버로 달아주고요. 불을 좀 꺼줍시다. 초록색 양털을 여기 위에다가 달아줍시다. 그 다음에 내방향 전부를 여기다가 이제 또 초록색 양털로 세팅을 해주고요. 이렇게만 해도 나무 느낌 살짝 나죠? 이게 이제 토대가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방향으로 딱딱 딱딱 여기도 3개씩. 자, 요러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 주변에 가뭄비 나무 잎으로 살짝 둘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에다가 레드스톤 조명을 하나씩 달아주고요. 이게 바로 이제 반짝반짝거리는 벌써 느낌 살죠? 그 다음에 레드스톤 횃불을 이렇게 박아주고요. 자, 크리스마스 트리를 반짝반짝거리게 만들어주는 핵심 아이템인데 레드스톤 중계기라는 아이템이에요. 야, 이거 제가 맨 처음에 이 뭔 아이템인지 몰라가지고 이해하는 조금 걸렸거든요. 이거 중계기 원리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단계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 따라 신호가 도착하는 속도가 줄어들거든요. 이게 기본이고 이게 조금 느리고 이게 더 느리고 이게 4단계면은 굉장히 느리게 예, 신호가 도착을 합니다.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이 레드스톤 중계기의 핵심은요, 신호의 속도를 조절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레드스톤 중계기를 설치를 해줄 겁니다. 여기서 이제 신호를 받을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대쪽으로. 자, 이제 회로를 좀 연결을 해볼 건데, 여기 밑에서 신호를 받아서 여기로 들어가서 레드스톤으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여기 안으로 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레드스톤 조명을 이쪽에다가 하나씩 또 설치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중계기로 다시 한번 여기 연결을 해주고요. 신호를 2단계로 다 맞춰가지고 이 레드스톤 신호들이 좀 느리게 도착할 수 있게 세팅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신호를 깔아주고요. 이렇게 또 2단계씩. 그 다음에 여기도 요렇게 연결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레드스톤 가루로 이어줍니다. 여기를. 이러면은 1층은 거의 완성됐어요. 레드스톤 가루를 이렇게 깔아주고, 예.
여기 조명도 연결을 해줍니다. 빈 공간을 다시 초록색 양털로 좀 채워줄게요. 다 이렇게 채워줘야 나중에 다 완성이 됐을 때 좀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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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쌓아 올리는 느낌의 크리스마스 트리예요. 솔직히 처음 하시는 분들 좀 굉장히 복잡할 거예요. 다 만들고 나면 진짜 이쁘거든요. 뿌듯합니다. 좀 고생한 보람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다 이렇게 올려주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은 여기에다가 또 나뭇잎 깔아가지고 좀 좁혀줄 거예요. 초록색 양토를 여기 위에 올려서 다음 층으로 또 연결 쭉쭉쭉 이어가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회로를 회전시켜서 올라가는 느낌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횃불은 다음엔 여기다가 설치를 해주고 여기 위에다가 양털을 또 깔아줍니다. 자, 벌써 반 왔어요. 반. 자, 그 다음에 레드스톤 조명을 여기 하나 깔아주고 그 다음에 한 바퀴 삥 돌려서 요쪽에다가 또 하나 깔아주고요. 이 상태에서 하나씩 또 잎을 연결을 해서 나무 모양을 만들어 줍니다. 이거 좀 방향을 좀 잘 생각하시면서 해야 돼요. 이게 똑같아가지고 여기 이 중계기 모양을 기준으로 해서 레드스톤 조명을 설치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하나씩 또 연결을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의 형태로 예 완성을 시켜주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신호 받고 다음 신호를 여기 위쪽으로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꽉 채우면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다 채워야지 나중에 다 만들었을 때 좀 이쁘거든요. 됐습니다. 이제 거의 정상부 다 와가거든요. 그 다음에 중계기를 또 여기 깔아서 연결을 해줘야 되니까 설치를 해주고 여기도 중계기 설치 다 전부 다 2단계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싹 다 예 이쁘게 채워줍니다. 이제 레드스톤 가루를 쫙 깔아서 각 조명마다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여기다 양털 하나 더 깔아서 레드스톤 횃불로 또 연결해주고 이쪽에 가뭄비 나무 하나씩 예 박아주고 이 양털로 연결을 해줍니다. 이제 뚜껑을 슬슬 덮어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레드스톤 조명 딱 깔아주고 빈 공간을 가무비 나무 잎 채워주고 한 칸씩 이제 올려주고 자, 다 왔어요. 이제 마지막 레드스톤 조명 다이렉트를 하나 더 달아주고 여기 위에다가 끝부분에 이제 별 장식 달아주면은 끝이거든요. 이제 발광석 달아주고 그 다음에 여기도 달고 하면은 완성! 자, 우리 한번 작동이 잘 되는지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스위치를 내리면은 반짝반짝 거리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과연 어떤 느낌일지 잘 완성됐을까요? 3, 2, 1 스위치 ON! 핫! 와! 그래요! 제가 생각했던 게 바로 요겁니다! 반짝반짝! 그 크리스마스 트리도 그 조명들이 반짝반짝, 그 반짝이 조명들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네, 바로 요걸 위해서 제가 그 개고생한 겁니다, 이거. 일단은 크리스마스 트리 자체는 완성이 됐고, 여기다 이제 또 데코레이션 해주면은 좀 더 이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트리에다가 한 바퀴 삥 두르는 반짝이 줄 아세요, 여러분? 그거를 거미줄로 해가지고 한 바퀴 이렇게 싹 회전하면서 돌려볼 겁니다. 와! 야, 삥 두르니까 너무 예쁘다. 그래, 이게 트리지. 그래서 또 군데군데 이런 생유리 같은 것도 박아주면은 이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댄스 크리스마스 트리 완성! 와, 이뻐. 야, 이거 여러분들 밤에 보면 착살 나겠는데요? 저 반짝반짝거리는 레드스톤 조명이 포인트입니다, 진짜. 자, 좋아요. 이제 트리도 완성됐고 주변을 좀 꾸며가지고 좀 더 크리스마스 분위기 물씬 나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좋아요. 그러면은 크리스마스 막대사탕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이렇게 깔고 눈블럭으로 하나씩 그냥 심플하게 올려주면 됩니다. 어려울 거 전혀 없죠. 야, 끝났다. 끝. 요게 또 멋이죠, 멋. 요쯤에 넣을까?
이건 조금 높게 만들어 보자고요. 됐다 됐어. 아 요거야 요거. 흐 지려 불었다. 그리고 곳곳에 이렇게 상자를 좀 깔아줘가지고 산타 느낌으로 한번 쫙 만들어 보자고요. 트리 옆에다가 선물을 좀 잔뜩 깔아둡시다. 아 종소리 울려라 종소리 울려. 선물 파티 This is Christmas. 곳곳에 선물 쫙쫙쫙 깔아가지고 선물 폭탄 완성 각입니다. Holy! 와! 완성됐습니다. 휴지타운의 크리스마스 월드. 여기다 또 이제 선물까지 들고 있으니까 말 그대로 아 산타 휴로스. 자 이렇게 해서 또 반짝반짝하게 네, 크리스마스 테마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아 밤이 됐을 때 어떤 느낌인지 너무 궁금하네. 와! 미쳤다! 밤 되니까 거의 뭐 산타 마을 완성됐습니다, 여러분. 와, 이쁜 거 보세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야, 나 이거 진짜 트리 진짜 잘 만들었다. 트리가 이거 중심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까 크리스마스 분위기 제대로 한번 살려주네요. 야, 얘는 이렇게 있으니까 또 약간 루돌프 느낌 살짝 나기도 하고. 자, 밤이 됐을 때 이 멋진 장면. 휴지타운의 크리스마스 밤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뚜루루루루 루루루루루. 와! 와! 뭐야! 와, 쉐이더로 보니까 넘사긴 하네, 확실히. 대박. 정말 아름다운 밤입니다. 큐댕이 휴로 휴냥이도 제가 직접 만든 크리스마스 트리 상당히 마음에 드나봐요. 와 이쁘긴 하다. 번쩍번쩍 해가지고 뭐랄까 약간 백화점 앞에 많이 보이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 그런 느낌 아닌가요 여러분? 야 이 위에 발광석도 잘 났다. 약간 활용점정이야 저게. 진짜 고생해서 만든 보람이 있네요 확실히. 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마인크래프트 크리스마스 트리 아주 깔끔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요 크리스마스 트리 마음에 드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 남은 크리스마스 시간 연인 혹은 가족분들과 함께 멋진 추억 그리고 행복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휴방